안녕하세요. 패션 블로거 혜인입니다. 오늘은요, 제가 조금 있다가 잠실 종합운동장에서 열리는 UMF에 참여할 예정이에요. 그래서 UMF에 가기 전에 이제 좀 시장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사실 저는 뭐 페스티벌이라고 해서 뭐 크게 엄청 화려하게 입고 가는 편은 아니고 정말 철저하게 실용적인 옷들만 좀 챙겨 입고 가는 편이거든요. 바닥에나 막 앉아서 막 놀 수도 있으니까 오염에 강한 옷들도 입어야 될 거고 또 하루 종일 뛰어다녀야 되니까 발도 편해야 되고 몸도 편해야 되고 뭐 여러 가지를 생각하다 보면은 결국에는 좀 실용적인 옷을 찾게 되더라고요. 대신에 오늘은 조금 특이한 머리를 해보려고 합니다. 이 머리는요, 해외에서는 전 SNS를 통해서 굉장히 붐업이 됐던 헤어스타일링인데 사실 이 머리를 제가 처음 봤을 때도 이거는 관상용 머리지 제가 직접 하게 될 거라고는 생각조차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오늘은 페스티벌이 있는 날이기 때문에 특별한 머리를 한번 해보려고 해요. 이 헤어의 이름은 글리터링 루츠입니다. 제가 이전에 올렸던 영상 중에 기린뿔 머리가 있어요. 그 머리를 하고 가르마를 타서 이 가르마에다가 글리터를 잔뜩 발라줄 겁니다. 샴푸하는 게 걱정되긴 한데 지르고 봅시다. 그럼 일단 머리를 같이 한번 묶어봐요. 저는 가르마를 살짝 완전 5:5는 아니고 한 6:4 정도로 타줄게요. 대신 이 양쪽 머리 양은 동일하게 처음에는 6:4로 가다가 이제 뒤통수로 가시면서는 5:5로 암으로 대충 나눠주세요. 그리고 이거 100% 글리터로 머리 붙이면 아니 글리터 손톱에도 진짜 안 떨어지잖아요. 그래서 오일 미스트를 머리에다 뿌려주려고요. 불안해. 글리터 100% 안 떠질 것 같아. 이런 질긴 고무줄을 두 개 준비해 주시고요. 양갈래로 높게 빡시게 묶어주셔야 돼요. 엄청 빡시게. 왜냐면 막 이렇게 놀면 흔들리잖아요. 풀어지면은 골치 아프다고. 짠! 양쪽 머리 있습니다. 머리를 따줄게요. 대충 따주세요. 어차피 똘똘 말아서 안 보일 거니까 대충 따주세요. 고무줄은 그냥 요런 거 아무거나 깔깔이도 괜찮아요. 그 다음에 요 머리를요 똘똘똘똘똘 말아주세요. 투명한 고무줄 이용해서 정을 시켜줍니다. 잠시 쉽죠? 대충 이 정도에 제가 지금 가르마를 만들어놨거든요. 그래서 여기다가 대충 글리터 발라볼게요. 글리터를 어떻게 하면 좋을까 하다가 즐거운 쇼핑 다이소 다이소에 가서 일단 투명한 헤어젤을 하나 구입을 해왔고요. 그 다음 제일 중요한 글리터, 이건 네일 글리터 장식인데 6가지 색깔 등 게 있더라고요. 이거를 3개를 구입을 해왔습니다. 사실 이거보다 글리터 입자가 좀 더 큰 게 있었으면 좋겠는데 없더라고요. 이것도 네일 장식이에요. 회색 큐빅이 있었으면 좋겠는데 없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약간 연보라색으로 구입을 해왔어요. 그리고 글리터만 하면 너무 심심하니까 이런 반짝이 스티커도 구입을 해왔습니다. 여기에서 이제 실버 컬러만 사용을 할 예정이에요. 그리고 이거는 제가 염색할 때 염색 도구로 사뒀던 제품들이거든요. 뭐 이게 없으면 그냥 페트병 잘라서 하셔도 되고 헤어젤이 묻어도 되는 그냥 그릇 같은 거? 그냥 아무거나 사용하셔도 괜찮아요. 자, 그럼 한번 해볼까요? 아우 떨려 죽겠네. 미스트를 한번 덧뿌리자. 불안하니까 볼에다가 젤을 짭니다. 반통만 짜볼게요. 반통 푸딩 같아. 흰색하고 회색만 사용을 할게요. 일단 흰색 하나에 회색 두 개 넣어놨거든요. 생각보다 양이 상당합니다. 이거 네일 글리터 굳이 세 통 살 필요 없겠다. 두 통만 샀어도 됐었겠다. 피듬 아니요? 제대로 이제 붓쪽을 사용해서 머리 한번 발라볼게요. 가르마를 조금 더 깔끔하게 탔었어야 됐나봐요. 가르마를 엉망으로 탔더니 바를 때 힘이 드네. 오, 글리터 되게 많다 이거. 그리고 다음은 이 네일스톤을 써볼게요. 아 왜 이렇게 더럽냐. 왜 안 예쁘고 더럽냐. 그럼 이제 마지막으로 스티커 붙여볼게요. 짠! 뭔가 엄청 예쁘진 않은데 이 실제로 볼 땐 괜찮은데 화면에서 볼 땐 되게 약간 약간 노답인 듯. 카메라엔 이렇게 나오네. 짜잔! 그럼 이렇게 해서 제가 처음으로 시도해본 글리터링 루츠 완성입니다. 글리터의 양이 생각보다 많아서 한 두 통 정도만 쓰셔도 충분할 것 같고요. 젤이 너무 뭉쳐서 좀 하얗게 됐어요. 그리고 저는 여기 실수로 좀 묻었는데 여러분들은 여기에도 묻지 않게 잘 가르마를 타줘서 예쁘게 하는 게 더 좋을 것 같네요. 스티커 얹었더니 조금 나아진 것 같아. 그럼 우리는 현장에서 재밌게 놀고 있는 모습으로 만납시다. 지금 입고 있는 옷들도 자세하게 보여드릴게요. 그럼 우리 UMF 현장으로 고!